있습니다. 자, 이곳 연천군의 연천역, 전곡역, 청산역, 연천 전철을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연천의 전철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곳 광장에 가득 모여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곳 광장 메워주셨는데요. 자, 제가 아까 기온을 확인하고 보니까 영하 6도 지금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무대의 열기와 함성과 환호 덕분에 저는 전혀 추위를 지금 못 느끼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추울수록 지금 영하 6도 7도의 추위와 한파를 뚫고 오늘 이 무대의 열기로 한번 이겨내보도록 합시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늘 지역 공연, 지역 행사 가서 드린 말씀이지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엔딩 가수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엔딩 가수가 갖고 있는 특권. 자, 여러분들 엔딩 가수는 사실 불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닝을 여는 가수는 정확하게 정시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무조건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딩을 장식하게 되는 가수가 갖고 있는 유일한 엄청난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이 무대를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들의 열기와 함성과 환호를 보고 제가 노래를 5곡을 할지 10곡을 할지 20곡을 할지 그때 가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이 분위기 이어서 더 신나게 한번 여러분들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노래 중에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호흡을 좀 맞춰야 하는데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돈도 좋지만 해! 명예도 좋지만 해! 자, 한 번 더 다같이 연습해보겠습니다. 돈도 좋지만 명예도 좋지만 좋습니다. 정확하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다음 곡 사나이 청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으로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사실 이 노래가 강원도도 갔다가 전라도도 갔다가 경상도도 갔다가 충청도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노래인데 오늘은 또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연천 사나이로 함께 즐겨봤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위는 좀 괜찮으십니까?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제까지 저기 제주도에 내려가 있었어요.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주도 날씨가 어제 지금 영상 20도까지 올라가더라고. 제주도 날씨 생각하고 여기 왔는데 세상에 최저 기온이 영하 오늘 1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꼭 이 공연이 끝나고 댁에 돌아가셔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꼭 감기 안 걸리시게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곡은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 차가운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녹여줄 잔잔한 발라드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시절 인연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곡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 연천역과 전곡역, 청산역 이렇게 세 개의 역. 사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소요산역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었습니다. 1호선 소요산역을 타고 거기는 이제 동두천으로 들어가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소요산역이 마지막 종점이었는데 이렇게 또 청산과 전곡을 이어서 또 연천까지 개통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 연천 군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참 경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또 세계역 노선 전철 연장으로 인해서 또 이곳 연천군의 관광 활성화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연천역 개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음 곡도 신나는 곡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익숙하게 아실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같이 미운사래 미운사 다 같이 자, 신나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운사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미운산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아주 또 신나게 즐겨주신 덕분에 이 노래 아주 또 신나게 즐겁게 재밌게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다시 한번 연천과 전곡과 청산의 전철 연장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곳 또 연천역이 개통됨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 연천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편의성을 더욱더 도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연천 전철 개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박수와 함성! 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추위를 앞서서 제가 처음 올라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열기와 함성과 환호, 열정으로 이겨내자 그랬는데 괜찮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곡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아까 앞서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과 다섯 곡, 열 곡, 스무 곡을 함께하고 싶은데 준비되어 있는 반주가 없는 관계로 헤어지면 그리웁고 만나보이면 싫어하고 없을 것이네 애심사 짜자자자잔짠 믿는다 믿어라 편지 말자 한우가 먼저 말했던가 생각하면 생각사로 최 많은 애정춘 다같이 헐! 잘 있거라 부산 항구야 하나 둘 셋 넷 미스김도 자리 있어요 미스리도 안녕히 온다는 기약이야 이제랴마는 기다리는 순정만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또 다시 찾아오마 부산 항구야 하나 둘 셋 넷 눈물을 감추고 다같이 눈물을 감추고 하나 둘 셋 넷 이슬비 맞으며 다같이 나 홀로 걷는 밤길 비에 젖어 하나 둘 셋 넷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쓰라린 가슴에 하나 둘 셋 넷 고독이 넘쳐 넘쳐 내 야윈 가슴에 넘쳐 흐른다 사랑이 오는 마음을 그로라 하랴 하나 둘 셋 넷 바람에 흔들리는 갈 때의 순정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다 같이 울지를 해말어라 하나 둘 셋 넷 하 아 아 갈 때의 순정 청춘을 돌려다오
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쿡 헤레렌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다 같이 헐 못다한 그 사랑도 대상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헐 청춘아 헐 내 청춘아 어딜 갔느냐. 하나 둘 셋 넷 구름도 차고 가는 바람도 바람도 쉬어가니 하나 둘 셋 넷 주풍령 구비마다 다 같이 한마한인 사연 하나 둘 셋 넷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흐렸구나. 초풍령 고개는 사랑이 빗물되어 다같이 말없이 흘러 내릴 때 짜자잔 짠짠짠짠 사나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콧물인지 세월 가면 못 잊어 못 잊었어 가슴만 태우 다 같이 바보 같은 사나이 마지막 다 같이 사랑을 팔고 사는 바람 속에 하나 둘 셋 넷 너 혼자 지키려는 다 같이 순정의 애등불 홍도야 하나 둘 셋 넷 홍도야 울지 마라 아글씨 오빠가 있다 짜자잔 짠짠짠 아래에 다같이 나아갈 길을 너는 지켜라. 나 동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스치며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군인과 노랄 하모니 소식이 오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그라기 사공이면 누가 뭐래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내 모시 쳐라 사대 치며
하나 둘 셋 넷 왜 헤롯 갈대밭에 술 피우는 두 오견세여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날 흐러져라 아 그리워서 애만 태우 다같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기운을 밑도는 이렇게 또 한파에도 불구하고 이 무대 정말 즐겁게 함께 즐겨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연천역의 개통 연천 전국 청산의 이 연장 개통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많은 또 이용과 사랑을 받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찬원이가 마지막 곡 한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려야 할 텐데 이찬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곡입니까? 진또배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연천의 전철 개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연천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천역 개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찬원 씨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